기업과 디자이너의 만남, 또 소상공인과 상품을 개발하는 창작자들의 만남, 이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이제 상품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는 만남을 통해서 좋은 창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의 신중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, 또 그 물건들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소비자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신중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서울 디자인 2023에서 다양한 새로운 창작 디자인들을 보시게 될 것이고, 또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서울 디자인은 서울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중에서 제일 에너제틱하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.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또 협업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이, 서울이, 또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